한화이글스가 어제 열린 SK와의 2연전 첫 경기에서 타선의 부진을 보이며 1대8로 완패했습니다. 이로써 한화는 시즌 7위로 추락했고 심지어 8위 SK와 반경기 차로 맹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의 박성원 기자입니다. 불펜진이 무너진 한화이글스가 10일 열린 SK와의 경기에서 완패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선 하나의 선발 투수 탈버트가 6이닝 동안 1실점을 기록하며 후퇴했지만 허리 통증을 이유로 마운드에서 내려왔고 이후 불펜이 7실점을 내주며 승리의 기운은 일찌감치 상대편으로 넘어갔습니다. 탈버트의 호투와는 다르게 타선은 침묵했습니다. 경기 내내 상대 투수 김광현을 공략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타선은 경기 8회 말 터진 김경원의 솔로 홈런으로 겨우 0봉패의 수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위기는 탈버트가 마운드에서 내려간 7회부터 시작됐습니다. 박정진도 대타 이대수에게 1타점 2루타를 허용하며 추가 실점을 내줬습니다. 여기에 7회 초 상대 4번 타자에게 3점 홈런까지 내주며 승부는 SK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시즌 막판 치열한 5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하나는 이날 패배로 3연패에 빠지며 60승 67패 7위까지 추락했습니다. 특히 맞대결을 치른 8위 SK와의 격차가 반경기로 줄어들며 하위권 추락까지 걱정해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최근 하나가 보여준 경기 결과에 하나 팬들의 가슴도 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이겨가지고 5위에서 가려고 해야 돼요. 하나이글스 화이팅! 작년이랑 재작년에 비해서 정말 너무 잘하고 있고요. 5위, 6위 요즘에 왔다 갔다 하는데 5위 빨리 그쳤으면 좋겠어요. 하나이글스 화이팅! 평소 몸이 불편해 경기장을 자주 찾지 못한 김재원 학생도 이번 경기는 직접 야구장을 찾아와 하나가 예전의 명성을 다시 한번 되찾길 응원했습니다. 지금 5위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고 보고요. 감독님부터 너무 힘든 시즌 보내주고 계신데 늘 보고 응원하고 있으니까 팬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끝까지 최선 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재현 학생은 하나 팬과 동시에 CNB 스포츠 중계의 열성 팬이기도 합니다. 정성스레 직접 만든 도시락을 전해주며 CNB 스포츠 중계진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야구에 대한 초보라든지 축구에 대한 초보들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면서 알 수 있게끔 들으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 같은 방송을 하니까 문자 나오는 거 보면 재밌는 거 많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이 웃고 많이 즐겁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릴게요. 중계진들도 김재현 학생의 응원을 받아 생생한 중계 방송을 팬들에게 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자, 우리 저 재원이 친구 늘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예, 더 파이팅해서 재원이 하고 싶은 일 잘 이뤄내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저씨가 또 파이팅 해줄 거예요. 김전 학생 힘내시고요. 우리 사인 거 꼭 소중하게 간직하세요. 네, 우리 재현 친구 다음에 아저씨랑 한번 봐요. 파이팅! 하나의 계속되는 부진에도 불구하고 하나 팬들은 가을 야구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CNB 뉴스 박성원입니다.